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라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업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자기 영화의 주인공이지 조연은 없다. 옛날에 이제 그 빠따짜라라는 그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빠따짜라라는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보면 요즘에 이제 저한테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삶은 이대로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대로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젊은 스님이 말이지 인생의 쓴맛을 겪어보지도 못하고서 뭐 저렇게 좋은 얘기만 하느냐, 삶은 저렇게 완전할 수가 없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되고 힘들고 정말 나같이 힘들어 보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빠따짜라라는 비구니 스님이 아마 우리들 많이 아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스님처럼 정말 그 괴로운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닥친 이런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일로 이렇게 출가를 하시게 됐는데, 이 빠따짜라라는 비구니 스님이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전에 지금도 옛날도 인도에서는 그 뭐 사성 계급 이래서 계급적 차별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제 여자에 대한 그 차별, 이게 너무너무 심합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옛날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뭐 남자의 어떤 소유물 같은 정도로밖에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았던 그런 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뭐 딴 남자랑 눈이라도 맞거나 이러면 뭐 약간 큰일 나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아빠들이 딸내미 그 결혼하기 전에 뭐 바람나거나 누구랑 눈 맞거나 이럴까봐 아주 근심 걱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경전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빠따짜라였는데, 이 딸내미가 어디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나 못 만나게 하려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아예 만나는 걸 온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뭐 이 여자, 인도에서의 그 여자의 지위라는 건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들어본 얘기로는 뭐 결혼을 하려면 뭐 지참금을 남자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거의 뭐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전 재산을 갖다가 바쳐야 남자가 이제 받아주는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요즘도 그 인도에서는 그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그냥 뭐 집안에 불이나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뭐라죠, 그 물 떠먹는 그 뭐 연못에 빠져 죽었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게 남편들이 이 여자를 죽이고 한 번 더 결혼을 해야 지참금을 한 번 더 받으니까 이런 일을 뭐 버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요. 뭐 사티라고 해가지고 남자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화장할 때 그 산채로 그냥 같이 화장을 이렇게 시키고, 그런 여자가 가장 훌륭한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죽을 때 산채로 같이 죽은 여자를 위해서는 막 사당도 지어주고 막 주변에서 막 모금을 해가지고 막 돈을 줘서 신으로 섬긴다 막 그래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된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은 그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따라 죽은 것처럼 하고 싶은데 그래야 돈을 버니까 집안이. 근데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니 막 환각제를 먹여서 막 그랬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도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한 뭐 법령 같은 것도 막 강화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러던 때라 이 당시도 이제 빠따짜라는 아버지가 꽁꽁 숨겨놨어요. 집안에만 가둬놓고 숨겨놓고 딴 남자 못 만나게 했는데, 이게 이제 빠따짜라뿐이 아니라 그 한두 개 제가 경전을 보다가 또 비슷한 경우를 또 봤거든요. 근데 사람을 못 만나게 하면 희한하게 더 만나고, 도망 못 가게 하면 희한하게 더 도망가고, 이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지, 이 빠따짜라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이제 문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하인, 몸종, 남자 하인, 계급도 아주 낮은 그 천민인 하인 남자와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둘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집에 몰래 이제 멀리 도망가서 이제 살았죠. 살다가 첫째 아기를 낳고 둘째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첫째 아기 때도 아기는 친정 가서 낳는 게 이제 원래 그래서 친정 가서 낳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천민이니까 이제 반대를 해서 못했다가 둘째 아기를 가졌을 때 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친정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축복받으면 아기를 낳고 싶다. 그래서 막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 비가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막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출산이 막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비가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는데 그냥 길가에서 날 수가 없어서 어디 좀 나무 밑이라도 좋은 데 없나 하고 찾으려고 그 밤에 이제 산을 막 뒤지다가 독사에 물려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고 이제 이 여인은 아들내미, 어린 아들내미 하나 데리고 있다가 혼자서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이제 남편이 왜 안 오나 싶어서 남편을 찾다가 남편이 이제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허망한 나머지 그냥 그 첫째 아이를 손을 잡고 둘째 아이는 안고 그리고 이제 사이성으로 본 친정이 있던 집으로 가고 있었죠. 가다가 이제 큰 강이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강을 건너 폭우에 불어난 강이 있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깐난 애기를 먼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둘째를 데려가려고 깐난 애기를 먼저 강 저편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애를 이제 데리러 가려고 이렇게 건너오다가 중간쯤에서 저쪽에 보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저 깐난 애기를 막 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수리한테 막 소리를 지르느라고 막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이쪽에 있는 큰 아들은 나를 오라는 얘기인갑다 하고 이제 물로 막 첨벙첨벙 뛰어들었고 그 차에 이제 어제 막 태어난 그 깐난 애기를 독수리가 채에 간 거죠. 채 가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쪽에선 또 큰아들이 쫓아오다가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또 떠내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첫째 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그냥 너무나도 허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거지꼴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사회성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회성에서 오는 옛날에 알던 사람이 이렇게 지나오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오랜만인데 왜 이러고 있느냐 했더니 뭐 기차저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오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느냐, 지난밤에 폭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에 어젯밤에 돌아가시고 형제도 같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뭐 가족 한 명 이제 남은 게 없이 전부 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미친 사람처럼 이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울며 불며 다니다가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거지꼴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부처님께 와서 이제 막 엉엉 울고 있었죠. 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빠따짜라에게 그 이제 법문을 해 주시고, 이제 가르침을 주시죠. 이 빠따짜라를 보면, 어떻게 이 빠따짜라 같은 사람 앞에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삶은 너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이 하루 동안에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때 당시 시대에서는 여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의 소유 내지는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의지하고 커서는 남편에 의지하고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의지한다. 그래서 여자는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남들은 다들 알고 있었던 때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대는 그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대는 그대를 인도할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즉 지금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이들이 전부 다 완전히 허망하게 다 사라져 가서 더 이상 이제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처도 없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인도할 수
스스로 어떤 의지할 수 있는, 스스로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이르렀다 하고, 이제 부처님의 법에 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설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부처님이 다양한 이제 법문을 설해 주셔서 결국에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아라한과를 증득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 스님이 이제 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가족 전부에다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들은 완전 최악의 상황이다, 괴로움이다, 이걸 괴로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100% 절대적인, 절망적인, 완벽한 괴로움이 맞느냐? 이건 이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가족이 죽으면 무조건 괴로움이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느낌, 감정,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몸이 죽으면 이제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영원한, 절대적인 그런 괴로움인 것인가? 예를 들어 제가 그런 비유를 들지만, 사자가 배고플 때마다 사슴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한다. 근데 이제 그 다 잡아먹힌 사슴 입장에서는 사자는 그냥 본인은 배고팠을 뿐이고 눈앞에 사자가 보였을 뿐이고 사자를 잡아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냥 자연현상이었어요. 거긴 뭐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그냥 눈에 보이는 사슴을 잡아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 사슴은 지금 그 사슴 집에 가면 며칠을 굶은 아들, 딸, 애기 사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 사슴이 이제 막 애기를 낳아서 먹을 게 궁해서 아빠 사슴이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자를 보고 천하에 정말 이 배은망덕한 놈이다라고 해서 사자를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럼 사자는 평생토록 그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가 단순히 한 끼 먹기 위해서 누굴 죽인단 말이죠. 그럼 사자를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몰아붙일 수가 있겠느냐?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우리와 좀 가까운 비유를 든다면, 그것과 좀 비슷한 비유가요, 어쩌면 좀 잔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 아들이, 딸이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으냐? 맛있는 뭐 통닭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월급날 와가지고 아들, 딸 오라래서 통닭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마리 더 시켜달라 해서 한 마리 더 시켜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저희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월급날만 되면 항상 아버지가 저 시장에서 이게 통닭을 튀겨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항상 나거든요. 그 월급날은 통닭 먹는 날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통닭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닭의 입장으로 보면 그 닭 입장에서는 저기 인생이 그냥 날아가는, 인생이 죽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좀 실상을 보면 그 닭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말도 안 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먹기 위해서 달걀일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부화될 때부터 엄마 품이라고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좁은 닭장에 수십 마리가 갇혀서 목만 겨우 내밀 수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서 사료만 먹고, 사료만 먹으니까 병이 나니까 막 항생제 투여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커야 빨리빨리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이 살찌게 하기 위해서 뭐 그냥 갑자기 살찌는 양분제 혹은 뭐 여성 호르몬제 같은 거를 많이 투여한답니다. 투약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요만한 닭이 돼, 우리가 먹을 프라이드 치킨으로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된답니다. 강제로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한 달 후에 죽는 그 닭은 거의 종합병원이랍니다. 너무 허약해서 갑자기 살이 확 쪄버리니까 종합병원인 닭을 우리는 통닭을 해가지고 먹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먹지도 않아요. 사람 입맛에 맛있게 하려고
통닭을 이렇게 탁 자른 다음에 짭짤이하게 맛있게 하려고 주사 같은 걸로 그 살에다가 주사로 무슨 것들을 막 잔뜩 이렇게 뿌린답니다. 온갖 안 좋다라는 건 다 갖다 놓고. 근데 우린 그런 생각 다 하면서 통닭을 먹고 뭐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겁니다. 애가 먹고 싶을 때니까 그냥 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친환경, 또 이렇게 환경을 아껴야 된다, 자연은 소중하다, 또 동물의 생명을 아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통닭과 지금까지 먹은 소, 돼지, 고기를 생각하면 우리도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결정적으로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행복하게 우리 아이가,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재밌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뛰어노는 그동안 개미를 수십 마리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길을 걸었을 뿐인데 내가 타고 온 버스가 길에 바닥에 있는 벌레들을 몇십 마리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죽인 것을 전부 다 내 죄라고 할 것이냐, 살생의 업보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숨만 들이쉬고 내셔도 작은 미세한 어떤 생명들이 죽고 살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한 덩이의 한 생명, 하나의 자연, 대자연이지요. 거기는 옳고 그르거나 맞고 틀리거나 좋고 나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생명은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그냥 먹게 되어 있습니다. 소들은 풀을 뜯어 먹는 것이고 똑같이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초식 동물들을 또 먹고 사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죄라고 해서 죽고 나면 그들을 막 심판을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그냥 이 거대한 자연이라는 한 생명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죄도 없고 벌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 현상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도 하나의 자연이지요. 그런데 인간들인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자연에서는 그렇다고 하죠. 자연의 원래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들이 다음에 먹을 거, 1년 뒤 먹을 거를 쟁여놓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냥 지금 배고프면 아무리 눈앞에 먹을 토끼들이 많이 떠다녀도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절대 안 잡아먹는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 그래요? 이런 그 동물들이 이렇게 초식 동물들 무리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이 사자나 호랑이가 이게 잡아먹을 때 이 직감적으로 걔네들이 뭘 잡아먹어야 되는지를 안다 그래요. 가장 쌩쌩한 아빠, 엄마나 아들, 딸을 잡아먹지 않는다 그래요.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돼. 이러면 또 이제 또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야 될 인연이 된 어떤 그런 짐승들을 알아서 그렇게 된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도태된 게 쫓아가는데 못 도망가는 애들이 먼저 잡혀 먹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자연현상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이 그냥 이렇게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듯이 우리의 들숨날숨이 왔다 가듯이 사람의 생명도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왔다 가면 이 생명은 저 생명을 살리고 저 생명은 또 이 생명을 살려주고 있고 그러므로써 이 생명이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거기는 죄나 벌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만이 유독 내가 먹어도 되는 만큼을 넘어서 먹고 더 쟁여놓고 먹고 더 많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관을 하고 더 많이 쟁여놓고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 욕심이 더 많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분별심이고 그 인간의 분별심이 사실은 이 시대 세계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발전시킨 것이죠. 어쨌든 인간의 분별심, 이 분별심만이 유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죄다라거나 복이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최악의 삿된 일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현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죽는다고 해서 젊어서 죽는다고 해서 벌이라거나 내가 벌받았어 라거나 오래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천벌을 받았어 라거나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또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들도 비슷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이고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냐,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많은 또 성인들, 성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과도하게 부유함을 버리며 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특정한 것이 성공이거나 실패는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건 성공이고 저건 실패야,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넌 나쁜 사람이야, 특정한 현상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좋고 나쁜 거를 둘로 나눈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내 식대로 이건 좋은 거고 내 식대로 이건 나쁜 거야. 아이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한다, 뭐 음악은 잘하고 공부는 못한다, 수학은 못한다, 그럼 이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수학은 잘해야 돼, 음악은 못해도 되는데 수학을 잘해야 되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얘는 얘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겠죠. 자기식대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문제투성이인 현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듯이 우리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망스럽거나 괴롭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일일 뿐이죠. 사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는 게 토끼의 인생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나인 이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나니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큰일 난다, 최악이다, 최악의 괴로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늙고 병들어 갈 때 아, 내 몸이 늙고 내 몸이 병들어 가는구나, 너무나도 큰 괴로움, 상처, 절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세상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고 거기에는 좋고 나쁜 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에 살았었으면,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때 살았으면 그냥 당연히 농사지으면서 평생을 그냥 농사짓고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지금처럼 막 수백억을 못 번다고 해서, 수십억을 못 번다고 해서 괴로워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집에 막 아파트 고층에 살면은 집에 벌레가 막 안 들어오는데 1층이나 시골에 살면 막 벌레들이 막 너무 많이 와서 이걸 뭐 어떻게든 퇴치를 하고 죽여야 하고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살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변화,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삶의 변화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유독 그것을 하나하나 맞다틀리다 옳다 그러다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걸 실체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삶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삶의 흐름들, 삶의 변화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나라는 걸 중심으로, 내 생각이라는 걸 중심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틀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 틀대로 안 되면 괴로움이고 틀대로 됐을 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내 틀대로, 내가 정해놓은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가 되면 그냥 아파집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되면 그냥 말을 안 듣습니다. 벌어지는 일들은 그냥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점점 더 괴로운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일 뿐이죠. 사실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는 것은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렇게 막 서글프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왜? 이 몸이 죽는 거지.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세요. 몸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꿈을 꾸는 자, 꿈는 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꿈 속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주관과 객관으로 분리시켜서 꿈 속에서 내가 있어요. 꿈 속에서 바깥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렇게 둘러나는 것뿐이죠. 사실은 하나인데 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든 살든 늙든 병들든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죠. 꿈깬 자리에 있다면 이 꿈이 꿈이라는 것을 아는 자각몽을 꾸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죽든 살든 나는 그 몸이 아니니까 이꿈 전체가 내가 꾸는 하나의 허망한 망상이니 어떻게 그 하나의 몸만 내 몸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죽고 살고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허망한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내 생각을 만들어 놓고 정하고 집착하고 그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다라고 해석하며 사는 거기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많은 문제들,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삶은 이대로 완전한 일만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일 저런 일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생각을 쫓아가면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1년 뒤, 2년 뒤, 10년 뒤, 20년 뒤 혹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막막히 두렵거든요. 근데 문득문득 그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거든요. 옛날에 막 왕이라든지 이 권력을 쥐거나 아니면 요즘도 보면은 우리 같은 뭐 많아봐야 별로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어마한 몇 조씩을 막 그냥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장 뭐 이런쯤 되면 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 돈에 대한 그 이런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엊그제 저 뭐죠 저그 드라마 뭐더라 그 아스날 연대기 그걸 제가 보니까 부부가 둘이 사랑하다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쉽게 말해서 권력이 됐든 돈이 되었든 조금 쥐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쥐고 과도하게 이걸 가져야 되겠다는 집착을 가지고 욕망과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전도몽상 뭐 가족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냥 그 돈이 나를 사로잡고 뒤바뀐 헛된 망상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허망한 망상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망상의 세계, 생각이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은 괴로워 즐거워, 미래는 어떨 거야, 죽음 이후엔 어떨 거야, 온갖 생각들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옛날에 보면은 막 전쟁 나서 칼로 막 전쟁 영화를 찍잖아요. 그럼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해 보면은 아찔아찔해요. 요즘은 전쟁이 난다 치더라도 그냥 소리 소문에서 확 죽잖아요. 뭐 핵이 하나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고 폭탄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고 총에 맞으면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죽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 들고 총칼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찔러 죽이는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야, 그 공포감이 어땠을까?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러움이겠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조차 사실은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만큼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비교 분별심에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는, 우리 눈앞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지금 들숨을 쉬는데 날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즉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날숨 쉬는 사람이 부럽겠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가 숨을 쉬는 걸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를 들면 죽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을 마음껏 쉬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먹게 되고, 먹고 나면 저절로 소화가 일어나고 있고, 밤이 되면 잠이 오고 있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 여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삶은요, 항상 거대해요. 즉,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시면,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제일 설레죠. 막 구상하고 계획할 때 되게 설레요. 근데 막상 여행지에 가면 힘들게 막 걸어 올라가야 되고, 막 다녀야 되고, 막 짜증스럽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렇지만, 좋고 나쁜 그냥 현실입니다. 근데 그 계획할 때 기쁘거든요. 군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저녁을 기다릴 때가 제일 기뻐요. 막상 저녁하는 날은 별로 뭐 그냥 평범하다 그래요. 저녁을 기다리면서 막, 야, 한 달 남았다, 2주 남았다 하면서 옆에 있는 2등병, 1등병이 나를 막 부러운 눈치로 쳐다볼 때, 그때 제일 기쁘지. 막상 나가고 나면은 이제 나가서 이제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즉, 머릿속의 그림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보다 훨씬 더 과장됩니다. 환상적으로 부풀려지고 과장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믿고 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훨씬 더 부풀리고 과장돼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면 어쩌지? 내 미래가 힘들어지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노후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 어쩌지? 뭐 이런 온갖 문제들 있잖아요. 그건 생각으로 할 때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뭐 부모님들께 여쭤보니까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텃밭을 읽으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사신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가 않더래요. 또 제가 이렇게 귀농해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예 서울에서 막 화려하게 살던 걸 포기하고 시골 가서 그냥 소박하게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이 완전 진리다라고 이렇게 굳게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하나 돼서 욕심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그게 진리의 삶이야, 그게 부처님 같은 삶이야,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새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시에서 차도 굴려야 되고,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야 되면은 경조사도 찾아다녀야 되고, 대접도 받아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되고, 이러고 살려면 뭐 너무나도 필요해지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이대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하루는 큰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의 세계는 뭔가 거대하고, 괴로워도 크게 괴롭고, 두려워도 크게 두렵고, 뭔가 이 망상이 그림 그려놓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 무겁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뿐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제와 같고 오늘과 같은 그냥 이 심심한 하루, 이 아무 맛없는 있는 이대로의 그냥 이 순간이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들숨과 날숨을 세고 있는,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리 큰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들이쉬고 내쉴 뿐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생각 속에 생각이 그려놓은 그림자에 사로잡혀서 이 상에 빠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털어버리고 잠깐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집니다, 순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다가도 잠깐 그 생각, 그건 다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생각 넘어서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저 나는 들숨과 날숨을 쉬고 있을 뿐이고, 눈앞에는
이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을 뿐이고, 나는 그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 자리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삶의 실상이 이와 같아서 지금 이대로의 이 심심한 것 같은 평상심, 이대로의 삶이 계속되지, 그 생각의 세계만 믿지 않으면 그런 막 거대한 이런 일들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는다. 딴 사람 다 죽는데 난안 죽는다. 나만 30대, 40대 몸이 그대로 천년 유지된다. 그거 이거 공포 영화 아니에요? 딴 사람 다 죽는데 나 혼자만 그러고 살아있으면 이게 더 무섭지 않을까요? 더 두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두렵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그게 아름다운 일이죠. 그게 즐거운 일이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은 병이 있대요. 이렇게 뭐 찔러도 아프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더 공포죠. 아파야죠. 늙고 병들고 죽어야죠. 그거대로 아름다운 것이죠.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우리의 진짜 존재가 아니라 불생불멸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더 큰, 그 모든 것의 바탕 배경과도 같은 바다가 여러분의 진짜의 어떤 모습이다. 파도가 내가 아니라 바다가 나다. 파도는 잠깐 생겼다 바다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귀의하는 존재라 그러잖아요. 돌아가 의지하는 존재. 어디로? 불법성 삼보로 돌아가 의지한다. 본래 내가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왔던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귀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리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진리라고 제가 말을 했으니까 진리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뭔가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그냥 그 텅빈 자리에서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더큰 바다가 나의 진정한 모습이지. 그 물결치는 파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파도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비난도 들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망대해의 이 본래의 본연의 바다는 아무 일이 없고, 바다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겉에 드러나 이 현실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죠. 그러나 이 겉에 드러난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다라는 온전한 자각이 있게 되면, 이 껍데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아, 삶이 그대로 진실이었구나, 삶이 그대로 진리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써놓은 것을 보면요, 그 가족을 비롯한 누구라도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또 과도하게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마라. 어디에도 사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나타난 것뿐이지 어떤 게 실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뭐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해줬다. 그럼 아빠 엄마라는 존재가 나에게 정말 조물주와도 같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자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래 보면서, 야, 내가 얘를 만들었구나, 야, 내가 창조주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 막 창조주 신 같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여러분 배를 인연처로 해서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인연 따라 나타났을 뿐이지 내가 이걸 진짜 뭐 만들고 창조하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일 뿐이지. 이처럼 이 우리는요, 이온 우주 전체, 우주 법계라는 이 전체에 서로 의지해서 서로를 살려주고 살고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이게 가까운 인연이라고 해서 더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그냥 한바탕으로 연기 관계로 서로 인연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계 연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온 우주 전체가 한바탕으로 연기되어져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살려주고 있고 깨어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살님들 중에는 나는 남편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잘못해주는 거에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럼 뭐 남편은 남편 인생 살고 난내 인생 살고, 그러다가 뭐또 같이 할 때는 또 같이 팀워크 맞춰서 같이 살고, 사실은 그러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 아내, 남편,
각자 독자적인 자신의 영역을 인정해 줘야죠. 자식을 내가 돈 줘서 키운다고 해서 그걸 내 식대로 구속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너무 과도하게 내가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과도하게 구속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차피 누구나 독자적인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서 어디에 의지하게 되면 그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처,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휘둘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한데 못해주면 괴로운,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인연 맺어 살 때는 인연 맺어서 아름답게 살면서 또 자신의 영역은 존중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삶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게 되었을 때 함께 하면서도 자유로운 게 되는 것이죠. 모두와 함께 지내지만 또 독자성을 지닌 채 살아갈 수가 있는 어떤 그 열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너무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는 게 좋고,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이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잘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또 남편과 아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 좋죠. 또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요. 과도하게 좋아하면 집착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과도하게 싫어하면 미움과 원한, 원망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좋아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고, 뭐 싫은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막 과도하게 막 이거 있으면 내 인생은 막 죽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해주는,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어떤 지혜로운 관계입니다.